신학교를 다니던 어느 학우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의 내용도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시험에 임박해서도 또 시험 준비보다는 마음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깊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는데 저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신학교 가라고 불렀니? 뜻밖의 놀라운 질문이었지만 이 학우는 분명한 해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교를 들어가는 그때만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도 목회 여정을 지금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수도 있었다라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갔더라면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의 길로 걸어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 혹은 음악 사역자로 어떤 영역이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떠한 사역으로 어떠한 사역지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대상으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뜻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 그것을 저는 부르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만이 아니라 그 헌신 이후에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어떠한 신학자의 책을 좀 더 깊이 읽어야 할지 어떤 과제를 행할 때도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어떤 사역에 내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르심이지만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부해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능력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뜻대로 택하신 자를 반드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평생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두 구분이 아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때 나름대로 저에게 성경을 구분하라고 한다면 저는 세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까지 그것은 원역사, 인류 전체의 역사를 아담 이후로부터 창조 이후 아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까지의 역사는 원역사 혹은 전 인류의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분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저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를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이스라엘 날만이의 역사는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저는 세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구분이죠. 이 두 번째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역사의 부르심을 받은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11장 27절부터 제가 선정을 하였는데 성경의 장절 구분에 대하여 뭐 제가 아쉽다라고 이렇게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지만 성경의 장절 구분을 다시 조정을 한다면 저는 이 창세기의 이 본문은 11장 27절부터 12장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구조가 이 족보 톨레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때는 언제나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전조에 가깝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족보가 등장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는 데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목적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주인공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족보와 다르게 데라의 가정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다양하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족보 혹은 뭐 역대기나 다른 그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은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런 계보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면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는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변화
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족보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시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가? 라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한다라는 이 11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손으로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형제의 죽음.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지 형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죠. 구약의 족보가 꼭 나이 순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맏형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세 사람의 가족 중, 형제 중 한 사람, 하란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만약 나이 순위로 하면 막내가 형들보다, 심지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운데도 혹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간 그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오래 살아야 할 형제, 자녀가 먼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부름을 받을 때의 그 가정이 받았을 충격, 그것은 매우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외동 아들이 먼저 병으로, 사고로 죽은 가정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그 가정을 20여 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한 가정은 대학 1학년 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아직도 그 자녀의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운동화 하나, 옷 한 가지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그 시점에서 멈춘 거예요. 어느 누가 이제 좀 정리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는데도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이 상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 상처와 아픔이 없고 아무 고난과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인물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 문제, 상처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들이 훨씬 많을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련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르심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왜 이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히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그러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 하란의 죽음. 이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처와 아픔, 지워지지 않는 어떠한 아픔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이죠. 저 개인의 인생에도 돌아보면 가정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이 없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이 상처를 경험한 가정,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왜 아브라함이란가? 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자들을 인터뷰할 때, 이제 전임 목회자로 인터뷰를 할 때, 뭐,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인터뷰하고 또 인사위원회 인터뷰하고 마지막 제가 이렇게 파이널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받은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지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글쎄요, 그다지 고난이 없는데요, 그럼 갑자기 점수가 내려가고 어떤 목회자는 제가 고3 때 가정이 갑자기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신문 배달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점수가 올라갑니다. 공부에 열중해야 될 때 신문을 배달해야 되니 이만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힘든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야 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다 무조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겪어본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틀림없이 그 음성을 듣는 리스닝 포인트라고 할 때 그 시점은 하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버지가 달신을 섬기는 우르 지역이 그 초승달을 섬기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뭐 이라크, 이란 그런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달을 섬기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의 탄으로 끝나는 뭐 아프가니스탄, 그 키르기스스탄 탄으로 끝나는 건 다 초승달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저 국가에 보면 다 초승달이 있죠. 달신을 섬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던 것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동하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 교차로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 하란에 머물어서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데라가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뭐 이름이 아들 이름과 같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문화권을 벗어나기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최초의 한계였을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믿는 부모님이지만 전폭적으로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중보까지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다 믿음 가운데 계셨고 저도 의화세례 받고 아버님이 통합측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제가 신학을 간다 그랬을 때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너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냥 사회에 나가서 그냥 비즈니스에서 잘 섬기면 되는 것이 굳이 너가. 그게 아버님의 한계죠.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어떤 학우는 4대째, 5대째 믿음의 가정을 해셔서 이렇게 온 가문이 다 기도로 중보하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고, 나는 이제 내가 일대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까? 여러분, 그렇게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실 때 택한 사람은 놀랍게도 우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소위 아브라함이 일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뽑는데 기본이 3대째 믿음의 가문이어야 되는 조건을 봤어요, 제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 믿음 좋겠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기 3대째 믿음의 가문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3대째 믿음의 가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쓰시는가? 아니죠. 반대로 혈혈단신 아무도 가족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가운데 정말 부모님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정 가운데 내가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적합한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창세기 시대 인물이죠. 시가서에 욥기가 있어서 이 시가 시대, 뭐 그 시대인 줄 아는 성도들도 있죠. 욥기는 창세기 시대 인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조상을 택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우리 관점으로 올 땐 욥입니다. 욥은 경건한 인물이었죠.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욥기의 전반부에 보면 나오죠. 정말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돕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경건하여 자녀들이 어긋날까봐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준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라고 하시면 욥과 같이, 욥은 아마도 세세 후손으로서 조상 대대로 그 믿음을 이어받은 아주 드문 남은 그런 믿음의 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상적부터 그 신앙을 계승받은 거죠. 그런 인물을 뽑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잘한 사람보다는 욥과 같은 인물이 적합한데, 놀랍게도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고난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고난 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욥의 부르심이에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가진 가정의 배경을 보면 세 번째 치명적인 약점 혹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오죠. 사례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읽은 그 약속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자손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자손과 땅을 주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많은 자손이 있는 겁니다. 자손을 많게 하시려면 자녀를 잘 낳아야 되잖아요, 욥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은 그 앞에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2절까지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도 없고 삶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주민으로서 터전도 없고 더군다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인데 어떻게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 가진 조건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정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장절 구분을 12장을 앞당겨서 데라의 족보부터 했다면 이것이 선명하게 대조가 될 텐데 대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배경과 이 약속이 얼마나 대치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이 택하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결격사유와 같은 조건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적합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내가 장점이라고 여기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에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히려 인간에게 있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 멸망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화려한 머리털, 보통 사람보다 굵었던 그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걸려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점, 능력,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있는 연약함,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의 문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라고 한탄하고 싶은 가정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약조건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부르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신학 지식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대하고 모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중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보다 진지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신학교에서 함께 드려지는 이 채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종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하신 것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넘치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트라우마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저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또 뭐 THM 과정은 트리니티에서 마치고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논문을 쓰지를 못했어요. 물론 영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써도 좋은 논문을 못 썼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에 사역을 하니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나는 원래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니까 포기야, 간단히 포기야, 마음에 접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논문 표절 시비가 막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막 쇄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논문 괜찮습니까? 저 은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대상이 되고 막 기자들이 제 논문을 찾았나 봐요. 근데 저는 제가 어느 성도님이 어느 권사님 목사님 논문 괜찮습니까? 저는 실력이 없어서 논문을 못 썼습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부 못하고 이렇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안 되는 실력으로 어떻게든 쓰려고 했다면 저도 아마 뉴스에 나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저는 부족함까지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던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후회가 든다?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일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너무 나한테 힘들어서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으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학우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이 당신의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